도자. 도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늦게 자는 야. 것도 아니야. 애들 잘 때 자고 아침에 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럼 몇 시간을 근데 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좀 취하는 것 같아. 그냥 저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돼. 천천히 먹어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 같아. 영어? 비즈니스 중이지. 아, 맞다. 이번에 그 얘기 들었어. 고기 스펙 우리 바꾸는 거? 굵게만 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등심 22mm 늘어주고.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슬라이스를 다 쳐드려야 돼요? 거래 관계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하게 됐는데. 이것 또한 일의 연장이고. 미래에 있을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는 편이라서 이런 자리들을 놓치지 않는 것 또한 제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인 것 같아요. 미팅이 거의 주에 적으면 3번? 많으면 5번 정도 저녁에 미팅이 있고 네. 아... 어머 학교 가자, 학교. 그럼 치우나? 어? 뭘 찾아다니는데? 뭐야, 또. 또 안 들었어. 안 들어왔어? 뭐 했어요, 안 들어오고? 답변 거부. 물빛 꺼내면서 하고 있어. 있는데? 차는 있어. 나와. 왜 여기서 자냐? 이불 좀 가져. 나와라. 이불 좀 가져와. 아 빨리. 어제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대리 기사님께서 데려다 주셨는데 그대로 차에서 자게 됐어. 아. 의외로 많어. 저런 사람 의외로 많아. 집에는 들어가야지 와이프 에이. 기다리는데. 이거 당당할 일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인가 봐요. 알아서 차로 찾아오는 거 보니까. 5시, 6시까지도 차에서 자느라 못 아이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건강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건 아니죠. 8시간 정도? 너무 적다. 애들 그럼 며칠에 한 번씩 봐요? 집에 안 들어와요? 설마? 그게 너무 일찍 나오니까 주에 한 서로 눈 떠 있을 때는 많으면 3번? 2번? 그렇게 못 봐요? 네 좀 한두 시간만 좀 빨리 와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두 시간만이라도 애들이 아빠한테 안녕히 가세요 안 해요? 애들이 잘 때 나와서. 근데 조금만 그건 좀 아쉽다. 어. 아, 이 소소한 행복이 참 중요하긴 한데. 저거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애들이 추억이 없잖아. 물론 열심히. 안 돼. 저거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애들이 추억이 없잖아. 얘기해봐. 물론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만. 늦게 들어오는 것도 불만이지만 저랑 같이 시간을 조금 보내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초희 씨가 외롭겠네. 태풍 옮겨, 뭐야. 아, 그렇게 해서 얘기 좀 하지 마라.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죠, 지금? 네, 그렇죠. 태풍 온 거요?
이거는 왜 저렇게 놔뒀어? 이거 뭐야? 이거 키즈값이야? 키즈값이야. 아, 그렇게 발로 차지 말고 당신이 좀 키우든가. 우와. 우와. 채취가 아주. 언제 쉬었는데 저기요. 남편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못 보죠? 빨래 좀 하고 그러줘서. 깔끔한 스타일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청소가 안 돼 있으면 종일 집에서 뭐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화가 나는 것 같아요. 화났다? 아니 그러면 와가지고 오자마자 나도 애기 지금 파워 당당인데? 애기 이제 보냈는데 뭐 장난감이 어떤 애 저떤 애 그러면 나는 뭐가 돼? 일로 왔다 왔어? 지금 아침 8시야. 일은 어제 진작에 끝났어. 아, 모임은 간다고 맨날 늦게 오고. 그것도 일이요, 그것도. 일인데 왜 차에서 자냐고. 당신이 모임 끝나고 와서 치울 수도 있는 거고. 기사님이 안 깨웠나?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횡설수설 하네, 횡설수설. 아니, 욕 나오려고 그러네? 피곤하니까 자지. 비꼬지 좀 마라. 라면 좀, 그래. 라면 달라고? 지금 아침 8시에 들어오고 라면을 달라고요? 다시 침대 누워버려.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둘 다 잘한 거 하나도 없네. 아유. 아이고, 참.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네요. 아, 그래도 뭔가 좀 화해의 제스처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주야, 뭐해? 아내가 이제 많이 자는 걸 남편도 이렇게 아는 거지. 제가 바깥 일을 하면 그만큼 내조도 많이 신경 써서 해줬고. 지금은 거의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겠어요. 그냥 나가? 에이구, 저러면 또. 집에 들어오기 싫지. 둘 다 뭔가 포기한 것 같은 느낌 살짝 드네. 아, 근데 문제가 좀 있다, 이거는. 4시까지 자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잤는데? 왜 문제가 있는데? 안 돼. 아, 아휴. 뭐야? 아, 또 들어가. 누구야 또? 누구야? 들어가서 신발 벗고. 뭐요? 다시. 또 다른 이모씨. 다시 들어가서. 이모인가? 가자. 엄마 어디 있는지 찾아봐.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우 더러워.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저기 방에 있어. 방에서 뭐해 엄마? 방에서 자고 있을걸? 애들이 맨날 엄마 자는 것만 보겠네. 아 언니. 또 자? 친언니. 누워 여기. 같이 자 쟤. 같이 자. 야, 대단한데. 효인은 진짜 친구처럼 같이 붙어 있었고 효인의 집에는 주 5일 정도? 아, 둘 다 이쁘다. 약간 우렁각시처럼 들어와서 청소한 적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있고 언니 있고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그렇지.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주호가 갖고 지고 놀았어? 저걸 블럭을 놀고 애들을 치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집어넣거든.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저 원인이 뭔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아직 잤니? 잤죠, 애들. 아직 잤니?
아하, 또 눕고. 야, 대단한데. 이게 역대급이다. 야, 진짜. 오늘 역대급이란 단어 많이 씁니다. 내가 할게, 이따가. 뭔지 알려고. 응? 아니,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잤어, 계속. 하루 종일 자냐? 어허. 옆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니 나 혼자 하니까 벅차지 나. 그래도 낮에 조금씩 하면은 안 밀리잖아. 아니 한번 자면은 아기 잠이 안 깬다니까. 아이고 파워 당당인데? 지환이는? 또 술 먹으러 갔겠지. 남편한테 쌓인 게 많네. 정력 좀 많이 바쁜가 봐. 아니 바쁘든 말든 맨날 모임 가니까 더 늦게 오잖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일인데. 아는데 잔소리 하잖아. 그래도 해야 되잖아. 집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지연이 뭐라 해도 그냥 좀 치우는 신용이라도. 너네 직장 상사라고 아예 지연이 편 든다. 그치. 그런 언니 직장 상사기도 그래. 하지. 아.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바쁠 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 연봉 협상 있다고. 연봉 협상에 대해서. 아 힘든 건 아는데 그래도 들어와서 갈아입고 조금만 하고 그리고 또 낮잠 자고 너무 누워 있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거 아직도 먹어. 그거 아직도 먹어. 뭐야? 먹지. 뭐 먹지? 아니 근데 거의 2년 반 먹었으니까. 이제 뭐 나온다, 그지? 뭔데? 왜? 저는 지금 우울증? 공황장애, 아.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요. 불안장애까지? 약을 복용한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약을 먹고 있구나. 초이가 원래는 이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옆에서 보면은 엄청 열정적이고 진짜 부지런하고 했었는데 점점 약간 갈 곳 잃은 눈동자로 생활하고 있는 거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변했다 아니면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됐어? 왜 저렇게 무기력해졌을까? 아이 낳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게 충분히 치료가 안 됐나 봐. 그런가? 아이 때문에 그런가? 뭔가 외롭다고 느끼나 보다, 그냥. 왜 들어보자. 우울증 원인이 있겠죠. 좀 그때부터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뭐 의심이 가. 의심이 그냥 우울할 상황이 아닌 사람들도 사는 우울증이 오는데 나는 그런 힘든 일까지 있었으니까.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뭔 일인데? 솔직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니까. 뭔가 금기어잖아, 엄마라는 단어가. 엄마? 뭐야? 솔직히 나도 그 기억은 잊고 싶어. 그러고 보니 엄마가 안 보이신다. 그게 이모랑 언니는 있는데 엄마가 아직 안 나오셨어. 아... 또 그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가 첫째 주아를 낳고 조리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조리하고 있을 때 남편의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걸 알게 돼서. 어머니가 왜 갑자기? 한 시간 반 정도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랬구나. 와 미쳤다 진짜. 이거는 어떡해. 와. 저희 엄마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제 엄마가 엄마가 우울증이 있으셨구나. 그런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 선택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휴, 뭐 이게. 아휴.